좀 들어가서 본보미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조금 봐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 작품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정리를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조금 먼저 좀 잡고 들어갈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본문 안에서 확인을 할 거야.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특징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작품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됐죠?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들이 이제 대사를 칠때 방언을 굉장히 많이 사용. 됐죠? 방언, 다른 말로 사투리지. 괜찮습니까? 사투리 활용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상투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 또는 토속적 분위기가 드러난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거 체크 일단 해주시면 될것 같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간중간에 굉장히 음성상징어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쵸? 음성상징어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뭐 비속어 같은 거 나올 때도 있고. 욕 되게 많이 나와요. 욕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되게 비정상적인 행동들도 많이 나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도 본문을 한 번쯤은 봐서 알겠지만, 장인이랑 사위랑 막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 이해되죠? 이런 거다 비정상적인 거고. 이런 것들. 마찬가지야. 성격. 얘네들이 뭘 불러일으키는데, 해악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 한다. 우스꽝스러운 거야. 우스꽝스러워. 요런 성질을 만드는 요소들. 본문에서 구절들은 다 체크할 거야. 괜찮습니까? 요 부분에서는 뭐 해악성이 드러날 거고, 저 부분에서는 앞서서 봤던 향토성 이런 게 드러날 거고, 왜냐면 시험 문제의 유형 자체는 밑줄을 치고 우리한테 물어볼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냥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밑줄을 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뭐 ABCDE에 해당하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가 기본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본문의 구절구절 다 체크는 할 겁니다. 지금은 틀 잡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체크해 볼 만한 거. 일단 얘가 지금 시점에 해당하는 걸 조금 체크하고 갈게요. 시점에 해당하는 거, 작품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말 쓴단 말이지. 괜찮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지에 아마 1인칭 주인공이라는 말못볼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 일단 1인칭이라고 하는 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작품 내부의 서술자. 됐죠?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존재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걸 서술하는 거거든. 그쵸? 자신의 정서, 생각을 서술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겁니다. 얘는 그냥 기초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 밑줄 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했을 때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걸 그냥 집어넣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면은 이 보기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어지는 거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기 초에 지금 문학 기본 개념들을 정리한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정리하고 지나갈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는 알겠어. 근데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 있잖아, 나. 그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 얘가 굉장히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로 그려지지? 요것까지 같이 체크할게요. 됐죠? 서술자가 되는 나.
굉장히 어리숙하고 순박하다. 이게 말을 순화해서 어리숙하다 순박하다는 거지. 멍청이에요 그냥. 이해됩니까? 너네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격하게 끄덕끄덕하는데.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거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지 않아? 난 솔직히 그랬어. 막 너무 속 터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무튼 이런 모습도 여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해악성으로. 괜찮습니까? 주인공이 되게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부 다 해악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 특징.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별표 쳐주세요. 4번은 별표 쳐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아니야. 아니다요. 아니다. X자가 또 지워졌네. 이거 아니다. 괜찮습니까?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다. 라는 말. 아, 뭐야. 자,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다. 라는 말. 내지는 역순행적 구성. 이런 말 씁니다. 됐죠? 현재 이야기가 서술되다가 과거 이야기 서술했다가 다시 현재 이야기 서술하고 뭐 더 과거의 얘기 서술하고 왔다 갔다 해요. 당연히 이거를 왜 별표 치겠어? 이거 무조건 문제예요. 본범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문제 안 나온 적 없어요.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이해되죠? 분명히 본문에 제시문 주겠지. 시험지에 제시문 줬을 때 가, 나, 다, 라 매겨놓는 거야. 문단별로 다음 중 시간 배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 거로 적절한 거 찾는 거, 다, 가, 라, 마 이렇게 배열하는 거 있잖아. 이거 분명히 정리하고 가셔야 돼. 괜찮습니까? 우리 이거 다 정리할 거야. 괜찮죠? 요 정도 내용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됐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거,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5번. 여기까지만 이제 전체적인 특성 잡으면 돼요.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초 배경이 되는 걸로 그냥 정리만 해두고 넘어가면 돼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땅 주인이야. 그 다음에 이 지주는 그냥 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주가 마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관리인이야. 괜찮습니까? 관리인을 고용하고 그 관리인들이 마을에 있는 소작민들한테, 괜찮습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소작민들한테 땅을 빌려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런 제도, 소작 제도, 괜찮습니까? 소작 제도가 등장한다라는 거, 됐죠? 소작 제도, 아까 얘기했던 그 키워드들만 생각하면 돼요. 지주라는 애들이 존재하고, 마름이 존재하고, 여기에 소작인들이 있고. 괜찮습니까? 괜찮죠? 이게 상하관계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이 소작 제도, 이게 이 작품의 이제 배경이 되는 제도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는, 그렇죠? 지금 점순이네 집에 대릴사위제, 그렇죠? 대릴사위로 지금 들어와 있죠? 네가 우리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주면 너 우리 집에 장가들게 해줄게. 이거 있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계약 조건으로 미리 사위를 데려오는 거. 대릴사위제. 이게 두 가지가 이 글의 이제 배경이 되는 제도적인, 사회적인 제도.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명확하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본문에서 다 확인은 할 겁니다. 됐죠? 요 정도 내용 체크를 일단 해두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바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 요 4번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 됐죠? 요 4번에 해당하는 거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이거 너네한테 내가 이제 A4 용지 하나씩 줄 거거든. 이거 가로로 해가지고 이거 타임테이블 만들 거거든. 이거 정리할 거거든. 왜냐면은 그냥 본문에다가 필기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큰 종이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한번 써가지고 이따가 내가 그냥 교재에다가 찍어드릴게요. 됐죠?
자, 종이 하나만 그냥 따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냥 어, 종이에다가.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웬만한 필기는 교재에다 할 건데 그 너네한테 지금 나눠준 종이는 정말 그 사건 배열 그거만 정리하기 위한 종이야. 그렇죠. 자, 거기에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한 가지만 따로 좀 잡고 가면 이렇게 조금 가볼게요. 시간 순서를 먼저 좀 배열을 해놓고 갈게요. 시간 순서를 좀 배열을 해놓고 가면 우리 이제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예요, 그냥. 자, 일단 맨 처음으로 3년 7개월 전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하나가 있어요. 됐죠? 3년 7개월 전.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대 하나가 나와요. 이때 계절, 봄이라고 하는 계절. 작년 봄인 거야, 작년 봄. 괜찮나요? 작년 봄.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작년 가을 얘기도 나와요. 작년 가을. 됐어? 작년 가을 얘기.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그저께 얘기 나옵니다. 그저께. 그리고 어제 얘기 나오고요. 어제. 그리고 마지막 사건으로 시간대 나오는 게 이제 오늘이지. 그러니까 이 작품, 본범이라고 하는 작품 전체를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면은 지금 요렇게 여섯 개의 시간대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본문 안에서는 섞여 있는 거야, 지금 막 뒤죽박죽으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 종이에다가는 그냥 일자로 배열하는 거지, 지금 다시 한번. 괜찮습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둔 거고.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왔다 갔다 좀할 겁니다. 요 종이랑 교재랑. 괜찮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타임테이블 먼저 좀 잡아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범이라고 하는 작품 맨 처음에 제목이 본범이에요. 제목이 그냥 봄이 아니라 봄봄이란 말이에요. 두번 반복했어요. 괜찮습니까? 이거 왼쪽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둘게요. 요것도 자주 묻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제목이 되는 봄봄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1번이랑 3번이랑 요걸 조금 주목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1번이랑 3번이랑. 두번 나오잖아. 봄, 봄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작품에 계절적 배경이 되는 봄을 나타낸다. 그렇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봄은 그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면 실제로 사람들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하거든. 그렇죠? 굉장히 사랑이 싹트고. 그렇죠? 청춘들의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하는 그런 계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청춘의 봄이라고만 되어 있잖아. 그냥 여기다가 조금만 더 붙일게요.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계절, 싹트는 요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목 자체.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사랑의 계절이 되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잖아. 점순이와 나 사이에, 그쵸? 그 애정이 깊어지는 계절이 되는 거잖아. 이 작품 내에서.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3번에 있는 내용. 자, 이 성내 요구라고 하는 거.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까? 아까 우리 시간 순서를 잡을 때 했던 거지만 이 작품에 처음 약속됐던 건 3년 전이란 말이야. 3년 7개월 전. 그죠? 그러니까 3년 7개월 전에 약속되었던 그 성내, 결혼.
그죠? 그 결혼이 지금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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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이 반복되어도, 그죠? 그 성례로 인한 갈등, 그죠?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내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례의 요구와 지연이 봄마다 반복되고 순환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말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성례를 요구하는데 그 결혼이 자꾸 미뤄지는 거는 부정적 상황인 거잖아. 그렇죠? 부정적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제목에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줄 수 있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것들 2, 4, 5번도 참고는 해두세요. 이해됩니까?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조금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장님, 이제 저라고 하면서, 됐죠? 여기 괄호를 하나만 좀 묶어놓을게요. 장인님, 이제 저라고 하는, 그죠? 뭐 밑에 밑줄 쳐서 써 있죠. 인물의 말로 시작했다. 그죠? 근데 단순히 인물의 말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제 대화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 그죠? 대화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로 시작을 하면은 독자의 호기심 또는 관심, 흥미 이런 게 생겨나는 거지. 늘 환기한다라는 말이죠. 환기. 떠오르게 하다. 생겨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장인님, 이제 저, 뭐 이 뒤에는 이제 뭐 성례 좀 시켜주세요. 이런 말이 붙어야 되겠지. 그쵸? 결혼 좀 시켜주세요. 자,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여기 나라고 하는 거 등장했지. 그쵸? 아까 얘기했던 1인칭 주인공 시점. 그쵸? 자,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 네모 하나 해둡시다. 그쵸?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 대답인을 아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이 성례라고 하는 거, 그죠? 나는 성례를 요구하고 장인은 그 성례를 미루고, 그죠? 나와 장인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성례에 대한 거. 당연히 이제 장인이 미쳐 자라야지 라고 하는 거는 핑계를 대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내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같이 체크할게요. 이 작품에서는 뒤통수를 긁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굳이 내용을 덧붙이자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뒤통수를 긁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조금 쭈뼛쭈뼛되는 모습인 거잖아. 그러한 정서를 행동을 통해 보여줬지. 괜찮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해. 비언어적 표현으로 쑥스러움, 멋쩍음, 쌍쇼시 아니에요. 멋쩍음, 됐지? 자꾸 못하거나 이런 정서가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 미쳐 자라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오케이, 점순이의 키. 물결 하나만 놓을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점순이의 키. 이게 이제 성례를 미루는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지.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장인이 성례를 미루는 표면적인 이유가 된다. 라는 것 정도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죠. 자, 밑으로 조금만 내려갈게요. 너무 빨리 지웠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자,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 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괄호 하나 쳐둘게요. 됐죠?
야, 3년하고 7달 동안 돈도 안 받고 일만 해주고 있네. 자, 나의 성격이 나오죠? 주인공의 성격 알 수 있죠? 굉장히 우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실하고요. 요런 성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아니,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증,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 괜찮습니까? 이 어휘 관련된 것들도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만들다가 굳이 이제 낼 게 좀 마땅치 않다 싶으면은 요 어휘 관련된 거 한 번씩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출제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건드리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뒤에 일을 좀더 잘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밥을 하고 뒤에 가르쳐 놨죠.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누가? 장인. 괜찮습니까? 장인은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걱정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장인이 인색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밥을 좀덜 먹어야 한다든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됐죠? 자,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할 말이 없어지고 만다. 괜찮습니까? 아니, 지금 사기당하고 있으면서, 그쵸?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아까부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야. 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 굉장히 어리숙하죠? 괜찮습니까? 나의 어리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여기까지 한 장면 끊어줄게요. 네, 여기까지 1번 장면이었습니다. 그쵸? 장면을 조금 나눠서 체크를 할게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오케이. 애초에 계약 네모 하나 쳐놓을게요. 애초에 계약. 됐죠? 자, 이게 맨 처음 했던 계약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첫 번째. 3년 7개월 전 이야기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아, 우리 그러면 요 방금 전에 우리 정리하고 넘어왔던 요 내용, 그렇죠? 3년 7개월 전, 그렇죠? 요때 이제 나는, 그렇죠? 장인과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함이에요. 근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점순이가 과거 반대로 됐네요. 잘하면 성내 시켜주겠다. 됐죠? 3년 7개월 전에 나는 장인과 이런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조금만 내려가셔서요. 이태면 이태, 2년이에요, 2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원할 것이다. 수월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근데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요거 계약 내용 나왔네요. 그렇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이게 계약 내용인 거야. 됐죠? 자, 이러니까 누가 늘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붓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네모 하나만 칠까요? 붓배기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땅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옆으로만 벌어진다고. 괜찮습니까? 키는 안 크고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 점순이의 외양을 묘사한 거죠. 외양 묘사가 드러나요. 근데 이 외양 묘사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해놨죠? 해악성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 키가 크면은 성례시켜준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데, 아, 점순이는 옆으로만 벌어져. 괜찮습니까? 자,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멍청하죠? 어리숙하죠? 그렇죠?
됐죠? 자,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을게요. 장인님 제가 다 알아차려서라고 하네요. 됐죠? 요거 뭐니? 장인님 제가 다 알아차려서. 그렇죠? 요게 뒷부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건데 장인님이라고 하는 건 존칭이야. 근데 여기 지금 제 자기가라 자기가 이거는 반말이에요. 그렇죠? 됐죠? 이걸 섞어 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존칭과 반말을 섞어 쓰는 거, 요 내용도 역시나 해악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가 된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꾸벅꾸벅 일 잘했으면은 지가 알아서 너 참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하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명색이 좋아서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됐죠? 아 그럼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명목상으로는 대릴사위예요 지금. 됐습니까? 표면상 나의 지위가 되는 거지. 또는 뭐 명목상 나의 지위 이렇게 정리 되겠지. 대위사이라는 거. 내 처지가 지금 이런 거야. 아휴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가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나는 지금 그런 어리숙한 사람입니다.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내려가 볼게요. 세 번째 장면까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우, 야, 언젠가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었답니다. 이런 장면도 전부 다 해악성이죠. 그렇죠? 진짜로 내가 한번 달겨들어가지고 키 한번 재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됐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자, 했다마는 우리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요거 물결 하나만 쳐놓을까요?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내외라고 하는 건 밑에 뜻풀이 있죠. 남녀가 서로 말하면 안 되고 서로 같이 마주보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내외한다 이건데 요 부분에서 우리 이제 한 가지만 그냥 체크하고 갈게요. 아, 요때 당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요 시대상은 아직까지는 봉건적인 분위기가 남아있었구나.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건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그런 가치관이 남아있는 걸 봉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였습니까? 그렇죠? 아유 우리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마주서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이 없어. 아니 우물길에서 어쩌다가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침 가서 여기 나오네요. 재미, 키두, 재미 이거 있죠? 욕한 거예요. 비속어 사용한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비속어를 사용한다거나 사실 이 작품에서 장인 같은 경우는 되게 못된 사람이잖아. 근데 진짜 막 인간 쓰레기 말종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조차 약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해악적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욕도 되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역시나 이런 것도 해악성이에요. 그렇죠? 욕을 하는 것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 작품 내에서는. 그렇죠? 하고 논뚝에다 침을 퇴 뱉는다. 여기도 하나 체크할게요. 침을 뱉는 행위. 아까 우리 행동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는 거 어떤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인 거야 이것도. 됐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불만이죠 불만? 분노? 괜찮습니까? 불만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재미 키도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을까?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밑에서
좀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정순이의 키가 크질 않아요. 괜찮습니까? 얘가 키가 좀 커야 나랑 결혼도 하고 할 텐데 키가 안 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고 열 받는 거지. 괜찮죠? 자, 뒤에 갑니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자, 이런 거. 사람을 짐승에다 비유하는 거 있죠? 짐승이랑 비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해악이에요. 괜찮습니까? 사람을 짐승이랑 비교하는 거 다 웃기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다.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 자,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 물동이를 잡고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얜 천재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역시나 약간 모자라죠? 생각하는 게. 괜찮습니까? 무거운 거를 많이 쥐어서 움츠러드는 건가 키가? 라고 생각해서 넌지시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괜찮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왕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기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도 갖다 놓고 고사드립죠. 이렇게 빌었답니다. 요것도 하나만 체크해놓을게요.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저래도 안 커요. 자, 지금 여기 괄호 쳤던 거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괜찮습니까? 요 네 가지 괄호는 전부 다 해악성을 유발하는 장면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가지 다 해악성을 유발하는데 그 중에 특히나 이 마지막에 있는 요 선왕당에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 요 기도하는 장면은 약간 이게 왜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장면에 해당하는 거 조금만 덧붙여서 정리하면, 자, 일반적으로 후원을 빌 때는 뭐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음식이랑 제사상을 떡버릇에게 차려놓고 신한테 비는 거야. 이 음식을 드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맞는 순서거든.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 소원을 먼저 빌고 내 소원을 들어주면 다음에 음식 드릴게 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치성 드린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소원 비는 거. 치성의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전도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치성의 순서가 전도된 거야. 이런 것도 역시나 어리숙한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해악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죠? 일단 여기서 장면 하나 또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그럼 첫 번째 이제 세 장면 지금 체크해 봤는데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3년 7개월 전에 장인이랑 나랑 계약을 해서 점순이가 키가 크면 성례 시켜주겠다. 근데 나는 거기서 그래서 묵묵하게 일을 했다고. 근데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결혼을 안 시켜주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장인과 나의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었다. 라는 것까지 일단 체크해 두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일부 정리하고 잠깐만.